네, 일단 시나리오에서의 캐릭터 소개가 일단 잘 짜여졌던 것 같아요. 근데 그건 그만큼 감독님께서 이 캐릭터, 이정수란 캐릭터에 공을 많이 들이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었고요. 근데 그 캐릭터를 가지고선 감독님과 이제 준비를 하면서 저한테 대입을 시켜봤었어요. 나라면 이렇게 갇혔더라면 하루 종일 울고만 있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그 안에서 어떻게든 적응해 나가고 그 안에서 뭔가 뭐 마음을 둘 수 있는 것들을 찾아야겠다.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선 그때그때 연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. 네. 또 삶의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감독님께서 앞서 말씀하셨듯이 살기 위해서는 항상 그런 어떤 편한 마음을 유지하고 좀 여유 있는 마음을 유지하는 게 좋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. 또한 외부 상황이 그렇게 치닫기 때문에 이 안에서는 더 아이러니하게 이 정수란 인물이 조금은 좀 느슨하게 있어도 되겠다. 그것이 대비가 될수록 그러한 어떤 고통과 그런 아픔들이 그 이 사고에 대해서 극대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느슨해지려고, 유연해지려고 네,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.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어요. 또 계속 찍다 보니까 적응이 되더라고요. 네,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분진과 먼지와 그 정체불명의 가루들 때문에 잔기침 정도 네, 진행이 되다가 제가 다른 인터뷰에서 말씀드렸듯이 패시티를 한번 찍어본 거 네, 그거 말고는 큰 건 없었던 것 같아요. 네, 근데 이게 세팅이 굉장히 정교해서 제 배우가 이제 제가 그 차 안에 들어가려고 하면 다시 문짝을 뜯고 돌을 다 세팅을 하고 그래서 그것만 한 2, 30분이 걸려요.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한번 밖으로 나오려면 그게 귀찮아서 그냥 차 안에 그냥 그대로 찌그러져 있었던 그 무료함 기다리면서 네, 그거 말고는 크게는 없었던 것 같아요.